천신 만고 끝에 도착한 북경. 그러나 조선 사행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만리장성 밖 열하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더군다나 황제의 특별한 총애로 사행단은 결국 열하로 가게 되는데요. 북경이 목적이었던 연함은 망설이다가 정사 박명원의 권유로 합류하게 됩니다. 조선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열하. 그것은 고행일까요? 행운이었을까요? 곧장 열하로 향한 연함 일행은 만리장성 북쪽 고북구에 닿습니다. 열하로 가는 관문이자 북방의 중요한 요새였던 고북구는 몽골족의 침공으로부터 북경을 방어하는 제1선이었죠. 그런데 연함은 여기서 특유의 기발한 행적을 남깁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대장부가 만리장성에 왔으니 무언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내 이름을 남길 것이다. 건륭 45년 경자 8월 7일 밤 3경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다. 이렇게 머리가 세워서야 비로소 장성 밖을 나가게 되다니. 나는 한낱 소생일 뿐이로구나. 열하행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룻밤 9번 강을 건너는 일은 예사였지요. 이런 험난함 속에서 연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옛 사람이 위태로운 것을 말할 때 장님이 액구마를 타고 한밤중에 물가에 선 것이라고 하더니 오늘 밤 우리가 그 꼴이네 그리야.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제대로 된 말은 아닐세. 어째서 그런가? 장님을 보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이라 장님을 보고 스스로 그 마음에 위태로움이 생기는 거라네. 하지만 장님은 결코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지. 장님은 그야말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뭐가 위태롭게 생각되겠나.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그건 결국 자기 눈이 아는 것의 유일한 창이라고 믿는 데서 온다는 말일세. 그러니 다들 위태롭고 싶지 않거든. 지금부터 눈을 꼭 감고 강을 건너도록 하겠나. 말 55필과 선발된 74명의 사행단이 오른 열하행. 급류를 해치며 700리를 걸어온 그들은 이윽고 난하를 건너 열하에 도착했습니다. 열하는 놀라움의 시작이었죠. 비바람 몰아치듯 사방에서 몰려드는 각국의 조공 행렬이 땅을 흔들 만큼 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신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연함 일행은 열하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함은 곧바로 열하의 형세를 가늠하며 이곳이 황제의 별장 이외에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간파합니다. 열하는 장성 밖에 궁벽한 땅이다.
천자는 무엇이 아쉬워서 이 변방의 거칠고 황폐한 땅에 와서 거하는 것일까? 명목은 피서라 하지만 사실은 천자가 직접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다. 1년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황제의 별장. 실제로는 이민족을 경계하고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었던 겁니다. 거대한 피서산장의 성벽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열안은 청의 여름 수도이자 제2의 정치 중심지였던 거죠. 피서산장의 성벽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성벽의 길이는 장장 10km. 또 하나의 장성인 셈입니다. 초원과도 같은 황제의 사냥터 만수원입니다. 활과 화살로 천하를 평정한 정권답게 피서산장 안에는 언제나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는 사냥터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냥은 오락이 아닌 군사훈련의 연장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호수를 끼고 있는 피서산장. 지금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하려고 찾아옵니다. 피서산장은 중국 강남의 정원을 모방해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호수도 항주의 서호를 본따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호수에서 열하라는 이름이 탄생했는데요. 연암은 열하를 천하의 두뇌로 인식하며 그 정수리에 앉은 황제가 몽고의 목을 틀어잡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폭염을 피해가듯 황제는 이곳에서 이민족과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융합해 갔던 것이지요. 청은 국가 건국 이후에 최대 위협 세력으로 몽고와 유목 세력, 서북 쪽에 있는 유목 세력들을 지목을 하고 이네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번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정치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번원이 있는 곳과 북경, 실질적인 청의 중심지인 북경, 요 사이에 둔 것이 뭐냐면 열하라고 해가지고 약간 북쪽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명목은 휴양지. 하지만 속내는 중국 변방을 지키기 위해 황제 자신이 직접 외교 활동에 거점을 구축한 겁니다. 피서산장은 자금성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정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만큼 모든 정치 기구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하게 꾸며진 이곳이 바로 황제가 집무를 보던 장소입니다. 황제는 태평한 휴가 대신 각국의 사신을 접견하며 정무를 보았던 것이죠. 但摩建成殿呢是我们正宫区的主殿啊它是相当于北京故宫的太和殿是皇帝上朝处理政务接见外国使臣的地方啊在这里呢曾经接过英使 英国的使臣马格尔尼，第二位呢就是西藏的政教首领六世班禅，第三位呢就是蒙古图尔扈特部首领沃巴西的回归啊，他们都在这里避暑山庄受到乾隆皇帝的接见。 국제적 정치 도시였던 열하엔 몽고, 티벳 등 외교 사절이 홍수를 이뤘는데요. 당시 이터에 있던 청음각에서 그들을 위한 연희가 열렸습니다. 조선 사신들도 이곳에서 만찬을 즐겼지만 사신이 아니었던 연암은 담 넘어 구경만 했다죠. 열하의 문묘입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이죠. 당시 중국 3대 문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복원 공사 중이어서 옛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연암을 포함한 조선 사행단의 숙소였습니다. 연암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죠. 문묘에 머물던 6일간
연암은 명륜당 앞 행랑에 유숙하던 왕민호, 윤가전, 기풍액을 만나 역사와 풍속, 음악과 황교, 천문학 등 찬란한 토론을 나눕니다. 쉴 새 없이 뻗어나가는 필담이 끝나면 연암은 달빛에 젖어 명륜당을 거닐었는데요. 당시 경건한 명륜당 앞에서 함부로 잠든 중국 관리들의 무례함을 보고 오랑캐에 대한 모멸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아무리 오랑캐 놈들이기로 저 꼬락서니 하고는 그들이 누워있는 자리는 곧 선성 선현께 석전제를 거행할 때 쓰는 탁자다. 어찌 감히 이를 침상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또 어찌 감히 그 위에 엎어져 잘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연암은 거리 구경을 하다가 술집에서 한껏 호기를 부리게 되는데요. 나그네의 객기일지 용기일지 한번 가늠해 보시죠. 대우지 말고 잔술 능량을 주시게. 술잔이 콩알만해서야 맛이 나겠나? 얼른 가서 큰 술잔으로 내오시게. 조선 사람은 술 마시는데도 호기로운 법이지. 오랑캐처럼 한여름에도 술을 데워 마시거나 잔을 홀짝거리며 술을 마시지는 않는 법이지. 어떤가 조선의 기세가 자네들 오랑캐 기세에 비할 바가 아니지. 피사산장 옆에는 관제묘가 있습니다. 중국 땅이면 여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이 관제묘인데요. 마침 촬영팀이 갔을 때 관훈장을 위한 제례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온 날 볼 수 있는 의식이죠. 군신으로 탈바꿈한 관우의 모습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휜 이 칼이 바로 관우가 등에 메고 다녔다는 청룡 언월도인데요. 이 칼을 갈아주는 의식이라고 하네요. 도사는 정성껏 제문을 올리고 관광객에게도 축원을 빌어줍니다. 이곳은 건륭제의 회유 정책으로 건축된 외팔묘입니다. 피사산장 성벽 밖에 세운 8개의 사원인데요. 몽골, 티벳 등 외국 사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겁니다. 티벳의 포탈라 궁을 모방해 만든 보타 종승지묘는 건륭제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달라이라마를 위해 건축했는데요. 외팔묘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지금도 티벳 불교인 황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황제가 사교인 황교를 묵인하면서 이런 건축물을 세운 의도는 뭘까요? 황제는 서본의 승황을 스승으로 삼아 황금전각을 지어서는 거기에 왕으로 좌정시키고 있다. 명목은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상은 황금전각 속에 가두고 하루라도 나라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고 본즉 서번이 몽고보다도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황제는 몽골과 중국 내지에서도 황교 포교 활동을 장려할 만큼 티벳 불교를 적극 옹호했는데요. 이런 종교적 유화 정책은 황제 자신의 봉건 통치 체제 강화뿐 아니라 황교를 신봉하는 몽골족을 달래고 티벳과의 동맹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사원은 관세음 보살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 8세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담아 화려하게 꾸며졌는데요. 특히 청동에 금박을 입혀 멀리서도 금빛 찬란한 지붕을 볼 수 있게 할 만큼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이 숭상하는 불교적인 모습,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역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서방에서 들어온 기독교 세력까지도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세력의 문화와 정치가 집중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런 곳을 황제가 여름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제사행단이 반드시 열하에 와가지고 황제를 이제 배아를 하거나 각종 의례 행사에 참가하도록 정례화시켰다라고 한 점에서 이 열하는 청의 북경 못지않는 청의 국가 운영의 중심지이자 문화 중심지이고, 그리고 특히나 대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판첸라마 6세를 위해 지은 수미 복수 지묘입니다. 황교는 달라이와 판첸 두 성인을 모셨는데요. 건륭제는 이 수미 복수 지묘를 짓고 자신의 70세 생일에 판첸라마를 초대했습니다. 연암은 이곳에서 황제가 승려를 평등예로 대접하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황제는 조선 정사에게 판첸을 접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열하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떨어진 날벼락이었죠.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는 조선 사신단이 외국의 승려를 만나는 것은 국책을 흔들 만큼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명을 어기면 유배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승려를 만나면 귀국 후 구설에 휘말릴 처지였던 겁니다. 연암은 이미 이제 유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는 이미 성리학에 의해서 한번 극복이 된 사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또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 널리 퍼져 있던 라마 불교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그 역사적인 전망이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판첸라마나 열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라마 불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궁여지책 회피를 해보지만 황제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사신들은 판첸을 만나죠. 연암도 함께였습니다. 이곳은 조선 사신단이 판첸라마를 접견했던 길상 법회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접견을 한 사신단은 예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식적인 면담만 주고받다 뻣뻣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접견을 마친 사신 일행은 고민에 빠집니다. 판첸이 담례로 준 불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에 가져가자니 유림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황제가 어려워하는 판첸의 선물을 버릴 수도 없고, 결국 귀국길에 묘향산 사찰에 불상을 놓고 갔다고 하네요. 이제 연암 일행은 보름간의 열하행을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열하에서 그들이 북경으로 들어온 곳은 덕승문. 북경에 잔류했던 사행 일행은 이 덕승문에서 마중했는데요. 역관들은 필담 뭉치 만든 연암의 행장에 실망했다고 하죠. 연암은 다시 만난 북경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활보합니다. 열하가 특별한 보너스였다면 북경은 지식과 문명에 목이 마른 연암에게 천하의 수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연암과 함께 북경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건륭제의 아버지인 옹정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거처하던 곳인데요. 옹정제가 황위에 오르면서 황제를 위한 불교 사원이 됐습니다.
북경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라마 사원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라마교를 믿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와 기도와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독자적인 발전을 거쳐 라마교라 불렸는데요. 몽골에 전파됐고 청나라 시기엔 황제의 너그러운 종교 통치 정책으로 황궁의 종교가 되기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국가 운영의 한 형태로서 이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대에는 불경 간행이 아주 적습니다. 불경 간행이 적지만 청대에는 불경 간행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불경을 간행을 하면 그것을 그 해당 국가들,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들에게 황제가 직접 황제 명의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하사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청이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옹화궁 맞은편에는 사신들이 꼭 들러 참배를 했다던 공묘가 있습니다. 이곳엔 공자와 제자들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요. 유학은 조선과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조선의 통치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청나라가 집권하면서 유학은 더 이상 국가 이데올로기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可是在中国已经作为口头说说而已了，所以这个就是很鲜明的一个对比。所以有人说，这个儒家学说。 在明朝后半以后呢，就，它的中心呢，可以说已经转到了朝鲜半岛。 공묘 바로 옆에 태학이 있습니다. 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곳이죠. 사신들은 이곳에 들르면 비림을 찾았다고 하네요. 원대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 입신 양명을 꿈꾸는 조선 사대부들의 소망이 느껴집니다. 옹화궁과 태학을 지나면 또 다른 순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산공원입니다. 이 경산공원은 황실 정원이었는데요. 산 위 만춘정에 서면 북경 시내와 고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경산공원 내에는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의 순국처가 있습니다. 이자성이 북경을 공격하자 숭정은 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고 명나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사신들은 이곳에서 청나라 관리 몰래 눈물을 훔치며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충북 괴산에도 숭정제의 사당이 있는데요. 바로 만동묘입니다. 이곳엔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와 할아버지 의종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당시 청을 배척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던 송시열의 유언으로 건립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원군을 파병해준 보답이었죠. 해마다 수천 명의 유생이 모여들 만큼 조선의 숙명 사상은 뜨거웠습니다. 호수 위 고즈넉한 오룡정도 보이는데요. 북경에 온 사신들이 자주 찾던 장소입니다. 오룡정은 18세기 연행도를 그린 화첩으로도 기록돼 있을 만큼 이름난 명소입니다. 지금도 북경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쉼터로 애용되고 있는데요. 흥겨운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오는 가장 큰 목적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 볼까요? 북경 사람들의 휴식처라고 불리는 이곳은 천단 공원입니다. 아침부터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하고 춤도 추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정말 북경인의 놀이터로 보입니다. 이곳은 원래 역대 황제들의 제천의식을 열던 곳인데요. 조선은 동지를 전후해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긴 책략을 받기 위해서 동지사를 파견했습니다. 황제가 천단을 지낼 땐 조선 동지사들도 반드시 나와 인사를 하던 곳이지요. 하늘의 아들인 황제는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증명하기 위해 천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요. 지금도 그 길을 받기 위해 제사터에 올라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천제 행사는 예법이 엄격해 매년 음력 동지에 여명 전에 거행했는데요. 황제가 직접 제를 지냈습니다. 각 건축들은 하늘을 본떠 만들어졌는데요. 세 층의 처마로 된 기년전은 원형 궁전으로 매년 여름이면 황제가 풍년을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신단이 둘러보던 명소 중엔 이 오탑사도 있습니다. 다섯 개의 탑이 있어 오탑사라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진각사인데요. 명나라 때 인도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탑사 동쪽엔 아주 많은 비석들이 서 있는데요. 예수회 성당과 묘지에서 옮겨온 것들입니다. 청의 강희제는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해 역법과 수학, 통계, 지리 등을 폭넓게 익혔는데요. 이런 혁신으로 청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当时呢，这个康熙也好，还是乾隆皇帝也好吧，对教会的这种宽容政策还是比较好的，因为他们看到了西方传教士在中国所做的这种贡献，尤其在科学方面。 甚至于在这个天文学还有医学方面，都做了很大的贡献。比如说，这个康熙皇帝当时呢得了一种病叫天花，这个病呢，中国治不好，所以这种病是一种致命的病，就是说得了这个病活的这个几率很少的。这就是靠着这种啊，中国的靠着外国传教士的这个西方的这个医药而得到治愈。 서양 선교사가 북경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은 중국에서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밟은 뒤 명말 청초, 중국은 서학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황제는 선교사들에게 토지까지 하사하며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 활동의 입지를 획득하던 17세기 초, 조선에도 서학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서학과 관련된 여행 코스를 따라가 볼까요? 오탑사와 이마두 묘를 지나면 이국적인 건물이 나옵니다. 과학 선진 기술을 앞세워 중국에 정착한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는 북경에 최초의 교당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바로 천주교회인 남천주당입니다. 조선학자들에게 남천주당은 서구 문화와 서학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当时这个西洋的科学文化、西洋文明，这进入到了一个中国大陆。它主要的这些文明是随着传教士就来到了中国大陆。 所以这个在当时来说是非常先进的一种文明和文化。那么朝鲜。